아련에게 꽃을 바라보는 왕자? 뭘 봐 병신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얘들아. 안녕. 오늘 너무 피곤하다 야. 다크서클 짙어졌다고요? 예,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롤 한다고 새벽 4시 넘게까지 깨있어서 그런가. 오늘은 조금 일찍 자도록 해야겠어. 자 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진님. 소소하게 그림 그린 학생입니다. 이 그림은 뭔가 아련하게 꽃을 바라보는 왕자 느낌을 그려봤습니다. 노을이 진 것처럼 하고 싶은데 배경이라든가 캐릭터의 명암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아련하게 꽃을 바라보는 왕자? 뭘 봐 병신아. 자 일단 노을을 좀 지게 하려면은 명암을 좀 세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통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주황색 빛으로 한 통 깔아줄게요. 살짝 이렇게 살짝 어두운 주황색으로 한 톤 깔아줬어요. 노을빛에는 주황빛으로 한 톤 쫙 깔아주면은 단박에 노을이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밤 느낌은 똑같이 파란색으로 한 톤을 깔아주세요. 이렇게 깔아주면은 그림의 분위기를 원하는 시간대로 맞출 수 있죠. 한 톤 깔아주고 그럼 이렇게 명암을 조금 세게 줍시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노을이 졌을 때 그림자가 왜 세지는 것 같아요? 노을이 졌을 때 그림자가 세지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빛이 오는 방향 때문에 해가 옆으로 누우니까 빛이 각도가 낮아서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것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얘 정우예요.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쬐겠지. 그러면 그림자 영역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해가 여기로 왔어.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오잖아. 얘가 다 이렇게 그림자 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배운 건데 메커니즘 이런 거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이렇게 지구가 구형이잖아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 그러면은 이만큼 빛을 받지. 빛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여기. 100이 빛을 받는다 쳐. 근데 해가 노을 져가지고 옆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빛이 오던 게 지금 이만큼밖에 안 받죠. 원래는 이만큼 100씩 받았는데 이거밖에 안 받지 이제. 이게 한 20대. 노을에는 그래서 막 어둑어둑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림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냥 그렇단 거지.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노을 졌을 때는 그림자를 좀 세게 줘라. 아니면은 그것도 있죠. 빛과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단절시켜가지고 진짜 빛이 엄청나게 강렬한 느낌을 줄 때는 아예 어두운 부분을 대낮인데 되게 세게 때릴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그림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빛 효과를 이렇게 주면은 뭐 세게 주지 맙시다. 빛 세게 주면은 노을이 아니라 대낮이 돼. 그죠? 되게 밝아졌죠? 이렇게 주황빛으로 연하게 줍시다. 아 더하기 발광 레이어예요? 코 위쪽에 그림자 왜 생기냐고요? 빛이 이렇게 오른쪽이 45도 각도 위에서 이렇게 내리찐다고 하면 여기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노을은 이제 위에서 내리찐다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비춘다고 생각하면 생각하기 쉽거든? 자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엔 손그림이거든요? 제 자켓들 중 한 명을 앉은 자세로 그려봤습니다. 앉아있는 자세와 뿔이 뭔가 어정쩡해 보입니다. 로우 앵글을 하고 저렇게 복잡해 보이는 뿔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자, 이 친구도 지금 딱 봤을 때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줄 몰라. 이 메커니즘 알고 있어요. 로우 앵글이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다. 보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팔뚝 굵어지는 거 봐. 팔이 굵은 생각 안 하고 원기둥이 그냥 굵어지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놓은 거 봐. 뭐야 이거 마징가 드냐? 팔뚝 씨발 원기통이야? 팔에 굴곡이 없어요. 자 일단은 로우앵글을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딱 그림을 멀리서 봐봐요. 그 인체 잡고 멀리서 한번 봐봐. 어디가 어긋나고 어디가 너무 커 보인다거나 어디가 비율이 좀 이상한지 그걸 봐야 돼.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상체가 하체에 비해서 너무 작아졌죠. 상체가 너무 짧아졌어요. 그리고 로우앵글 그렸으면은 아랫면이 보이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더 로우앵글 느낌 들게. 나 이거는 내가 진짜 개꿀팁 알려줄게요. 여기서 안경 쓴 사람 많을 거야. 그죠? 안경을 이렇게 딱 벗고 봐봐. 그러면 어떻게 보여? 흐릿해 보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흐릿해 보이는데 일단은 형태는 보여. 진짜 눈이 완전 나쁜 게 아닌 이상 흐릿한데 형태는 보여. 하지만 디테일하게 안 보여. 손가락이 몇 개라든가 뭐 팔의 굴곡이 어떻다든가 그런 디테일은 안 보이는데 형태는 보여요. 형태가 보일 때 좋은 게 뭐냐? 선이라든가 뭐 그 그림 때문에 가려져 있는 비율 있지. 비율만 보이기 때문에 비율을 잡기가 쉬워요. 안경 벗을 필요가 없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눈을 흐리게 뜨면 돼. 살짝 눈을 이렇게 흐리게 떠. 매직아이 한 것처럼 눈을 멍하게 떠요. 그림 흐릿하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림 전체적인 형태가 쉽게 보여요.
로우앵글 할 거면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뿔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뿔 디자인 뭐야? 이거 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식으로 뿔을 그리는 분들이 많거든. 이런 식으로 실패했어. 그냥 찍기가 됐는데 누가 여기 꽃게 갖다놨어? 씨바 꽃게잖아. 그런 뿔 아니라고? 아 원래 디자인이 이런 뿔이에요? 아 그래요? 원하는 디자인을 못한 그런 뿔인 줄 알았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나? 구조가 어려운 뿔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지. 구조가 어렵진 않아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뿔 보도록 할게요. 아 귀엽다. 몇 주간 그렸던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꼬집어주세요. 몇 달만 신청해보네요 언니. 아, 언니 아니에요? 첫 그림은 역광 연습으로 그려본 거예요. 역광이라! 이거 오늘 제가 피드백 드렸던 노을빛이죠? 역광을 주고 싶었대요. 근데 역광 느낌 하나도 안 나죠?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쉽게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통 깔아요. 노을빛 넣을 땐 일단 한 통 깔고 시작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하늘은 그림자 지면 안 돼 얘들아. 그 정도는 알지? 하늘은 빠그러고 한 통 깔아. 조금 주황빛 주자.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더하기 발광을 써도 되는데 이번에는 발광 다치를 써볼까요? 이렇게 역광이니까 완전히 뒤 말고 살짝 45도 각도 뒤 여기서 빛이 오는 걸로 할게요. 내가 발광 다치를 썼잖아. 발광 다치랑 더하기 발광은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빛 효과 넣는데 탁월하다는 거는 같은데 이게 더하기 발광이거든요? 더하기 발광 같은 경우는 빛이 선이랑 색 같은 거 위에 올라가서 되게 강렬한 빛이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발광 닫지 같은 경우는 선을 죽이지 않아요. 보시면은 선을 덮진 않아. 얘는 선을 덮죠? 이렇게 빛을 넣으니까 선이 희끄무리해지는 게 보이죠? 발광 닫지는 선을 진하게 남겨놓고 빛을 때려줘. 좀 뭐랄까 좀 더 아 그래 은은하다. 은은하다. 진작에 이거 그리고 이거 하늘 너무 심심한데? 텅빈 하늘을 그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너무 심심하니까 구름 조금만 넣어줍시다. 구름 조금만 넣어줄게요. 몽글몽글 몽글몽글 구름 어렵긴 하지. 쉽진 않아 확실히. 뭐지? 뭔가 폭발한 것 같은데? 뭔가 폭발한 것 같은데? 왜 폭발한 것 같지? 이상하네. 폭발했다고 합시다. 그날 인류는 또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뭐 아무튼 구름 같은 거 좀 넣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야 귀엽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뭐냐. 야 개잘 그렸네. 야 선 느낌 죽이는데. 와 2022년 이민년 새해 흑호의 기념으로 그린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흑호 그림의 명암을 취하는 것과 특유의 하이라이트 느낌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선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명암을 안 넣어도 완성돼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드로잉을 존나 잘하고 선을 존나 잘 쓰잖아? 그냥 단색만 써도 완성돼 보여. 명암? 안 넣어도 돼. 왜냐고? 이미 형태감이란 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 선만으로도. 이거는 이분께 드리는 저만의 팁이에요. 이거는 이런 선맛이 좋은 사람들 있죠. 선맛이 좋은 사람들이 명암을 넣었다가 그 느낌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방금 이렇게 명암을 넣었는데 내가 지금 명암 넣은 게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선에서 시작하는 이 라인을 해치지 않고 여기서 절대 침범하지 않아. 보면은 선을 이렇게 그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아. 절대 이렇게 침범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명암으로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형태감 해치지 않으면서 명암을 넣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거 봐봐. 전체적으로 형태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름이 아니라 작게 들어가는 주름. 이렇게 넣으면 또 이제 명암이 너무 적어서 형태감이 좀 잘 안 살죠.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넣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작게 넣는데 여기서 이렇게 넓게 퍼져줘. 넓게 퍼뜨려. 그러면은 이런 효과가 나요. 이렇게 형태감이 옷이 이렇게 여기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옷의 주름이 형태감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조금 꼼수예요. 이거는 셀식 채색할 때 이런 꼼수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딱 봐봐. 내가 이렇게 넣은 이유가 옷에 굴곡을 넣어주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옷에 굴곡이 생겨. 이렇게 옷이 이렇게 주름 좁아지면서 이쪽이 움푹 들어가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이 돼요. 아 근데 너무 잘하는데? 아이고 잘한다 잘해. 요즘 애들 너무 잘한다. 이런 선맛을 죽이지 않으려면은 색깔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너무 다채롭게 쓰지 마시고 좀 단색에다가 그라데이션 위주로 쓰는 게 좋아요. 단색이나 명암 하나만 넣으시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넣은 다음에 사실 여기서 끝내도 돼요. 끝내도 되는데 그라데이션 살짝 주시고
빛 효과도 살짝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발광 다 찌려주자. 이게 더하기 발광으로 하면 선이 죽으니까 발광 다 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됐다. 자, 선맛을 죽이지 않으면서 그림의 퀄리티는 올라가죠? 11월달 피드백 신청했던 그림러입니다. 하이큐의 스나 린타로 그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많이 깔끔해졌네. 깨끗해졌다 되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지금 이거 보자마자 든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머리가 너무 작지 않나? 10등신은 되겠는데? 머리 조금만 키웁시다. 이 정도는 되어야 8등신 정도의 비율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을 그릴 때 특히 옆모습 얼굴을 그릴 때 얼굴은 옆모습을 그려놓고 눈은 정면을 그려놔. 이거 정면 눈이에요. 이거 눈의 옆모습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생겨야지. 자,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이거는 정면이고 앞에서 볼 때의 눈이고 옆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돼요.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눈꺼풀이 옆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보는 눈이랑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도 좀 다르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는 이렇게 윗꺼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고 있고 아랫꺼풀은 되게 옅게 넣어주고 밑에서 보는 거는 그 반대겠죠? 이렇게 이게 좀 더 날카로운 눈매라면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눈매라면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눈도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야 되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자료 보셨을 거예요. 이런 자료 정면 얼굴, 옆면 얼굴, 측면 아래 얼굴 이런 자료 봤지? 눈도 있어 이게 똑같이 이렇게 정면 눈, 이렇게 아래서 보는 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자료 중에 눈이랑 같이 들어간 걸 보세요. 그거 같이 공부하면 어차피 같이 되잖아. 이게 어디 있냐고요? 핀터레스트에 검색하면 쭈루룩 나와요. 구글링에도 나옵니다. 검색하면 하면 돼요. 열렸어요. 그리고 턱이 너무 길다. 이거 보톡스 좀 맞아야 되겠는데? 얘 지금 앞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턱임. 이렇게 사각턱임. 턱이 너무 길죠? 이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은 많이 깔끔해지셨네. 좋습니다. 얼굴 그릴 때 다양한 각도의 얼굴을 그리는 거를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많이 깔끔해지셨어요? 칭찬드릴 만해요. 아, 힘들다. 눈꺼풀 떨려. 고생하셨고요. 미안해. 다음에 보자.